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 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 제명하는 등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위 건조를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의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 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 신고의 접수, 피해 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 교육, 징계 현안 관리 등을 비리 관리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도 발생한 점을 중시하여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원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선수간 상담과 멘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 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 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 체육 선수 훈련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 시즌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합니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를 해 주셔서 이 피해자가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앞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잠시 전에 보셨던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그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죠. 이상민 의원의 뜨거운 정치 시즌 2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저희 방송에? 아니, 제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예. 책임은 박 기자님한테. 박 기자님이 바쁘다. 뭐, 다른 스케줄이 있다. 더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 뭐 등등의 이유로. 예. 힘없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나오셨군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셨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차도 쓰고, 이렇게 하느라고, 연말에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잠시 뭐 문체부 긴급 브리핑을 봤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까지 했다. 이 고소장 내용이 보도가 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체육계에 매우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이 네. 오랫동안 아주 찌들어 있게 고착화 되어 있고 또 그런 구조가 그런 것 뭐 드러나지를 못하고 쉬쉬하거나 네. 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더구나 심석희 선수는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유명한 저 스타 플레이어였고 네. 그런 선수들도 코치한테 뭐 아주 극심대한 그런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 당하고 네. 그리고 뭐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지내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네. 네. 저희 국민들께서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다 뭐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서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 때 폭행을 하고 예. 또 고등학교 때는 성폭력까지 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예. 이어졌는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체육계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아까 문체부에서도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밝혀야겠죠.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런 사실은 네. 체육계에서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알고 그냥 지금까지 그런 어떤 아주 못된 네. 그런 관행이라고 볼까요? 어떤 그런 쉬쉬하면서 아마 왔던 부분일 거예요. 지난번에 그게 뭐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네. 동계올림픽 예. 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 예. 코치가 감독한테도 예 한테 뭐 오랫동안 하여튼 받아서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네. 행보를 할 정도였고 또 선수들 중에는 뭐 그 선수단의 국가대표에 끼기 위해서 뭐 돈을 주고받고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진 대학 진학이라든가 뭐 어디 선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예. 또는 심지어는 뭐 그 스포츠 게임에 그 심판이 개입돼서 뭐 그런 일도 심판을 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태만 다르지 네. 여러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아마 좀 혁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 심석희 선수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을 텐데 한 팬이 이 보내준 편지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좀 힘든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 본인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 명성이라든가 네. 또는 뭐 여성으로서의 어떤 수치심 뭐 이런 등등을 비롯해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고 능히 짐작이 되죠. 네. 뭐 국회에서도 이건 뭐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체육계에서는 네. 사실은 뒤늦게 지금 뭐 어떤 개선 조치를 한다, 뭐 개선책을 마련한다, 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네.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지금까지 보면 당국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 체육계의 주류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빌붙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의지와 노력 또는 줄기찬 그런 의지가 아니면 네. 그 사실 뿌리 뽑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뿌리를 뽑아야겠죠. 네. 예, 지난번에도 그 서지현 검사인가요? 그 건도 보시다시피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검찰에 또 관련되는 동료들이 예. 오히려 그 서지현 검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줬고 예. 오히려 서지현 검사를 저 좀 이상한 사람, 좀 유별난 사람으로 몰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고발자들이 그 부지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뜻이 그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고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이 밝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네. 어쩌면 몰아버리고 이상한 사람, 좀 유별난 사람 왕따를 시켜버리고 예, 예. 그런 일들이 적지 않고 그런 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런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것에서 비롯된 거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을 좀 주고 계신데요. 뭐 안현수 선수가 떠오르네요.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쇼트트랙 선수. 그리고 체육계가 공범 아닌가요? 이걸 몰랐다고요? 몇 년 동안 폭행, 성폭행 했다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는지도 무능이 실력이 되는 체육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밥대용 코치가 그만두고 중국 갔죠.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희 아마 학교에 대학교든 중고등학교든 그런 일이 있는 거 사람들이 소문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 스쿨 미투라는 있어도 별로 반향이 그냥 하다가 그냥 머뭇거리다 말잖아요. 네. 교육계나 교육당국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미 밝히고 어린 여학생들이 나와서 네. 소리 짓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냥 유야무야 시키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네. 축소화 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하. 일선의 교육당,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체육부, 문체부나 체육계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대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네. 다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예. 위원님 만날 때마다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